안녕하십니까, 워커스입니다. 오늘 여기 이수역 쪽에 남성 사기 시장이라고 있어서 여기 한번 들러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 추나 추동이라고 쓰여있죠. 그래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해가지고 남성 사기 시장이라고 불립니다. 앞에 남성이란 말이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오늘 무엇이 있고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지금 평일인데 손님이 많으시네요. 여기 야채도 이렇게 파시고 물가 500원 밖에 안 하네요. 와, 싸다. 단호박, 어우, 큰 게 1,000원이야. 와. 오이도 있고요. 가지, 배추. 이렇게 있고, 이쪽에는 반대편에는 먹거리, 분식이 있네요. 빨간 오뎅, 유명한 것 같던데. 빨간 오뎅. 손님이 많으시고요. 이게 추운데 서서 오뎅이랑 오뎅 국물 드시면서 이야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. 떡볶이도 있고요. 와,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. 빨간 오뎅이라 오뎅이 빨간해요, 색깔이. 조금 맵겠죠? 여기 저쪽에는 또 안 매운 오뎅도 있고요. 여기는 매운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왕족발 자리인데요. 이렇게 부침기도 이렇게 있네요. 부침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또 옆에는 족발, 족발도 이렇게 파시네요. 이렇게 순수, 선수 이렇게 족발을 열거를 하시고 계시고요. 이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직접 만드신 비누, 빨래비누 같아요. 빨래비누 얼마예요? 아, 3개 5,000원. 예. 아, 여기는 흥국계 흥칼국수인데 여기 줄 서서 드시네요. 아, 얼마나 맛있길래 그 줄을 서서 기다리시다가 들어가시는 거예요? 이쪽에도 보니까 반찬도 있고 남성 사기 시장이 먹거리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쭉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야채 가게. 어머님들이 많이 찾으시죠, 야채. 이렇게 야채들이 쭉 있고요. 신선합니다, 다 야채들이. 이렇게 보시면 떡도 있고요. 떡국떡, 그 다음에 맛있는 이런 꿀떡 이런 것도 있고, 인절미 이런 것도 있고, 맛있어 보입니다. 자, 이쪽에 반대편에 보니까 이쪽에도 반찬 가게가 있네요. 이렇게 정갈하게 포장을 하셔가지고 맛깔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간장게장 25,000원, 양념게장 2만원. 간장게장이 더 인기가 좋죠, 양념게장보다. 이게 더 맛있긴 한데 간장게장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더 비싸네요. 대체적으로 보니까 좀 싸요. 싸고 깔끔하고.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식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먼지 안 함께 잘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. 너무 좋아요. 이쪽에는 생선. 생선이 있네요. 고등어. 도미. 고등어. 고등어 같네요. 고등어. 고다리. 갈치. 이렇게 있고요. 아주 나란히 잘 진열을 잘 하셨습니다. 도미비 모임. 손님이 금방 또 오셨어요. 네. 자연산도 있고 생굴도 있고
새우도 있고 전복, 낙지 먹겠습니다.